오늘은 장흥요 묘지명 11번째 시간으로 어찌하부터 태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한 해 간획 천천히 잘 살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묘지명. 11번째입니다. 자, 이 왼쪽 가는 액은 우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요렇게 하면, 이런 내리꺾기, 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깊이라고 방향전, 한 번 더 방향전을 해줘 이 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끝은 항시 직선으로. 자, 요런 부분도 여기서 방향전을 하고, 그리고 내리꺾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갈고리 부분은 여기 와서 완전히 붓을 방향전을 해서 중봉으로 붓을 수필합니다. 그러니 기본이 원래 45도, 이게 45도, 90도입니다. 그거는 이 방향 따라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왔을 때 여기서 완전히 방향 전환하고 붓을 중봉으로 모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6조와 조금 더 여기서 약간 전하고 6조는 일반적으로 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다시 절을 해서 운필합니다. 이 왼쪽 내리끊는 것보다 오른쪽 핵을 약간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핵이고 이건 음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구는 요, 그 가운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중심 잡기 쉽거든요. 그리고 요는 작은 핵도 천천히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하면은 이런 핵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자, 점액은 항시 천천히. 이걸 찍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필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움필하고, 그리고 방향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수필합니다. 자, 작은 핵은 늘 제가 세밀하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각도를 전부 다좀 다르게 하고요. 이런 부분도 여기 와서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여기도 완전하게 수필합니다.
자, 이것도 여기 와서 방향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자, 이쪽으로 한일을 한다 생각하고 가면서 바로 그리고 중봉으로 수필을 합니다. 요 끝부분은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하면 여기가 조금 넓고 여기가 조금 좁습니다. 작은 점액도 항시 수필은 중봉으로.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간격 여백 잘 살펴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전하고 절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자, 하늘은 늘 깊이라고 바로 방향전환,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전환 재필로, 그리고 다시 돈필로,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수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항시 보면 거의 평이 되고 이 부분 약간 이런 곡선이 됩니다.
자, 점액은 늘 기필하고 이쪽으로 방향, 그리고 바로 다시 이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딱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11번째였습니다.